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, 가장 중요해요. 이거 물 세면은 이거 캠핑카 안에 아무리 고급지게 해도 다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. 차가 자꾸 문제가 생겨갖고 정비소에 왔어요. 세차장도 하고 그런데 아 히터가 잘 안 나와서 히터를 틀었는데 찬바람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거 수리하러 왔습니다. 지금 다 고쳤어요. 옆에는 닭집이 있고 정비소 옆에 이거는 닭 잡아갖고 그거 삶는 것 같아요. 삶는 통. 아이고. 밖에 나가서 이거 설치할 때 제가 안 봤어요. 아침에 보고 나서 이게 씌워져 있어 갖고 그 뒤로 봤는데 자세히 바깥에 가서 이제 여길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게 실리콘이 안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다시 공장에 들어와 갖고 지금 다 제가 풀르고 다시 실리콘을 쏠라고 들어왔어요. 하나도 안 됐어요. 이거 그 비 오면 이거 그대로 다 물 지붕 밑으로 새거든요. 다행히 지금 비가 오기 전에 제가 발견해 갖고 다시 왔어요. 내가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안심되고 정확해요. 그냥 믿고 이렇게 맡겨 놓으면은 그 뒤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아가면서 지시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차라리 속편해요. 하나도 안 됐죠? 그대로 그냥 빵꾸 냈어요. 실리콘도 안 쓰고 지금 다시 풀고 있는데 다시 공장에 들어왔어요. 멀리 갔다가 다행히 청도를 벗어나기 전에 되돌아와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비가 오면 이거 못을 타고 그냥 일로 지붕 속으로 차 안으로 그냥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냥 빵꾸가 나갖고 이 지붕 누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해요. 이거 물 세면은 이거 캠핑카 안에 아무리 고급지게 해도 다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 다 풀러야 돼요. 여기 이쪽도 사방군데 다 풀러야 돼요. 겉옷 벗고 본격적으로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. 내가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. 누굴 믿어?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. 내가 하는 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.
그게 안 돼갖고, 안 되는 게, 길 떠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다시, 서비스 받으러 들어왔습니다. 아이고, 멀리 떠났으면 어떡할 뻔했어. 계속 여기 청도에 머물러서 다행이지. 청도에 머물렀으니까 다행이지. 저 멀리 남쪽으로 향해서 한 몇천 킬로, 몇백 킬로 나아갔으면 못 오죠. 유성 히터 연료통 기름 누니까 오늘 만땅 채우니까 또 거기도 넘쳐 흐르고, 그거 손 받고 또 이거 전기 안 되지. 전기 안 됐고, 또 위에 태양광판을 그 실리콘 하나도 안 발랐죠. 아유, 수리한 게 처음 다시 한 것 같아.